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는 하나의 문학 작품입니다. 대부분 게임의 스토리와는 다른 문학성이 이야기에 녹아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한 스포일러 주의를 띄웁니다. 나중에 강한 스포일러 전에 경고가 한 번 더 있으니 그까지 보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라오르의 스토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엔젤라는 목표를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사람들을 책으로 만드는 것. 도서관의 능력으로 사람을 책으로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정리되고 그 책을 이용해서 점차 모든 지식이 적힌 단 하나의 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복수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A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책이 된 A라는 책이 있다면 A를 알고 싶어하는 B에게 초대장이 가는 거죠. 너 A를 얻고 싶으면 도서관을 와라,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B를 이겨서 책으로 만들고 그걸로 C를 꿰어내고 C를 책으로 만들고 점점 중요한 비밀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도서관은 그 사람들의 힘을 얻으며 성장하는 거고요. 좋게 말해서 책이 된다는 거지만 사실상 그 세계에서 그 사람이 사라진다, 즉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명분 없어 보이는 살해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공은 목표를 위해서, 플레이어는 클리어를 위해서. 엔젤라 옆에서 도서관 일을 돕는 다른 주인공 롤랑이 하는 말이 있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바꿔 말하면 이거죠. 내 목표는 내 목표고 니들 사정은 니들 사정이다. 두 개를 나눠서 그들의 사정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조금 불합리한 이야기 같지만 이들이 사는 도시라는 곳은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 듯한 곳이죠. 도서관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는 논리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죽였던 혹은 남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논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도서관에 끌려오는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점이었어요. 초반에 평면적이었던 캐릭터, 매력 없었던 캐릭터의 죽음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라는 방패 뒤에서 죄책감을 피해왔지만 게임을 진행할수록 주인공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도서관에 온 손님과 싸우게 되는 접대전에 그 손님의 이야기가 짧게 스토리로 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주인공에게도 연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롤랑은 직접 손님들을 맞상대하는 역할인데 자신이 원래 알았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까지 해요. 이런 롤랑의 목표 역시도 누군가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런 명백한 목표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인공들은 갈등하게 돼요. 이게 맞는 일일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주인공의 갈등과 함께 플레이어 역시도 이런 불합리한 서사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곧 도서관에 와서 죽을 캐릭터인데 아 너무 불쌍한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주인공이 싸워야 할 적들에게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해요. 플레이어가 몰입해야 할 주인공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니. 심지어 그 목적이라는 것도 누군가에 대한 복수예요. 이런 구조로 만들 거면 그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지 말고 공감을 일으키지나 말 것이지 굳이 타인의 사연과 감정에 공감을 일으켜 죽이는데 불쾌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캐릭터를 죽이는 것에 짜증을 느끼는 것이죠. 정상적인 게임이라면 이런 불합리한 캐릭터에 몰입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만화, 게임의 주인공들이 정의롭고 모순적이지 않고 적어도 타인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 이유는 사람들은 그런 캐릭터에 몰입하는 걸 더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인 세계관에 합리적인 캐릭터 말이죠. 하지만 세계관이 불합리하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사는 도시는 상당히 불합리한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핵심만 말하자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희생되는 그런 세계관이죠. 이건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냐고요. 조금 더합니다. 지금부터는 최대 스포일러 주의입니다. 라오르의 후반 내용과 반전을 위해 숨겨진 스토리까지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라오르의 세계관은 기술이 사람보다 중요합니다. W사는 공간 이동을 통해 10초 만에 워프하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은 워프 기술이 아닌 현상 복구. 워프 열차를 탄 사람들은 수천만 년 동안 차원을 떠돌다가 도착지점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복구당하는 거였어요. 몇천만 년 동안 어떤 자극도 없이 열차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은 점차 미치게 되고 그곳에서 느끼는 유일한 자극인 고통을 위해서 살을 찢어 얇게 펴바르는 등의 기행도 합니다. 열차 안은 특이점의 영향으로 인해서 살이 다 찢겨도 목이 잘려도 죽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점이 범벅이 된 열차 안에 직원들이 들어가 살점들을 제 위치로 돌려놓고 다시 사람으로 복구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기억은 지우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시간을 T사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T사는 이렇게 얻은 시간을 통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공간이나 1초 만에 10시간 끓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냄비 등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죠. 이런 블랙 기업들이 정치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각 구역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 기업의 대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혹은 돈의 노예처럼 다뤄버리니까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기술의 모순이나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암울한 세계관인 겁니다. 현상 복구라는 W사의 비밀이나 내가 겪은
모르는 고통의 시간, 읽지도 모르는 T사 냄비의 비밀을 모른 채 기술의 혜택만 누리는 것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관인 거죠. 당장 삶이 팍팍하니까요. 이 세계관은 기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하고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며 시스템이 개성을 짓밟고 돈에 묻혀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리고 라오르의 주인공들은 이런 세계관의 극단적 희생자들이죠. 롤랑은 기업에게 사기를 당해 안전한 곳에 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의 복수를 위해서 나서는 거고요. 엔젤라는 라오르의 전작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결과만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었죠. 로보토미의 주인공 아인이 세상을 바꾸겠다 라는 결과 하나만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으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만 설계된, 그리고 결과에 닿게 된다면 폐기 처분될 예정인 그런 기계였습니다. 엔젤라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과 모순들을 짊어진 채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저 부품처럼 쓰고 버려질 운명이었던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엔젤라는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를 배신, 로보토미가 있던 자리에 도서관을 세우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부품처럼 쓰이기 싫어서 자유를 희망했던 엔젤라가 타인을 부품처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저 목표로 가기 위해 타인을 책으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으니까요. 이런 모순적인 행보에 대해서 엔젤라는 질문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라오르를 플레이하는 우리가 공유해야 했던 감정이었던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는 방패 아래 죽여왔던 사람들, 아무 의심 없었던 그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매력적인 캐릭터의 죽음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면서 죽음을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질문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플레이어 역시도 주인공들과 함께 이러한 논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한평생 부끄러움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처럼 말이죠.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서는 챕터가 바뀔 때 윤동주 시인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윤동주님이 어떤 시인입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행동하지 못했던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노래했던 시인입니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알면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그는 어떤 친일의 행보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인이 절필하거나 변절하는 와중에도 그 흔한 일본어로 된 시 한번 쓰지 않고 끝까지 시를 썼던 윤동주 시인이란 말이에요. 친일을 하지 않았던 그는 무엇이 그리도 부끄러웠을까요? 눈앞에서 탄압되는 동포들을 보면서 힘이 없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거겠죠. 혹은 누군가는 억압에 의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밥알을 씹어 넘기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일 뿐 나랑 상관없다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들의 일이 곧 내 일이다, 그건 이거고 이것도 그것이다 라는 마인드여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어 지금 나선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한 윤동주 시인처럼 주인공들도 도시의 불합리에 대해 모두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에서 벗어나 자신의 죄를 마주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봅시다. 주인공들은 지정사서와 마주하며 새로운 미덕을 순서대로 깨우치게 되는데, 그 지정사서 중 하나인 헤세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걸 당장 바꿀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 수는 있을 테지. 거기에 롤랑은 답하죠. 부끄러움. 내가 이 도시에서 고통의 반복에 가세하고 있다는 수치심. 그래, 분명 그렇지. 모두 그런 자각조차 없이 사니까. 맞아요. 인간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일에 휘말리면서 삽니다. 개인의 힘은 유약하기 때문에 집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별 수 없었다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닌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죄를 직면한 채 짊어진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라오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님버스 컴퍼니의 수장 파우스트의 모티브, 파우스트에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는 인간의 미덕을 방황에서 찾았다는 거겠죠. 방황하는 인간만이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고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는 자만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라오르의 핵심 메시지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라오르의 끝에서 롤랑의 복수의 대상, 그러니까 롤랑의 아내를 죽게 만든 원흉이 엔젤라라는 게 밝혀지게 되지만, 엔젤라는 자신을 죽이려는 롤랑에게 기회를, 롤랑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엔젤라를 용서하게 됩니다. 결국 방황의 끝에서 그들은 새로운 미덕을 깨우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핵심 메시지가 일치하는 파우스트 같은 문학이 림버스 컴퍼니에서 쓰이는 것을 보면, 프로젝트 문은 불합리한 세계관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그리고 그걸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인간을 그려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Face the sin, save the ego. 죄에 직면하여 에고를 구하라. 림버스 컴퍼니의 표어입니다. 죄에 직면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니까 다음에는 에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군요.
프로젝트 문의 문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